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 지금 저희 이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분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기자님이랑만 했었는데.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저는 뭘 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 저번에 신중호 팀장이 아침에 나왔을 때 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희 굉장히 샤프한 친구죠. 그날 뭐 거의 비슷한 얘기 오늘 드릴 것 같은데,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아, 누구의 입을 통해 듣느냐가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센터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좀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1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10만 전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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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한 10조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기대 수준이 한 8.576조, 한 8.6조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도 돌았으면 한 전고점 트라이 이 정도가 기대값이지, 뭐 불과 그 당시만 해도 4,000포인트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언젠가 가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올해나 내년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가, 그렇게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계속 변동성 장세가 뭔가 획기적으로 기업 이익이나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될 것 같아서 쫓아가면 물리고, 무너질 것 같아서 팔면 안 빠지고, 어허. 이게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게 사람 잡는 장세인데, 좀 왜 그런 장세가 나오는지를 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왜 나올까?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 예, 많은 분들이 아까 방금 전에도 한테도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수급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게 뭘까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굉장히 어쩌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면 네. 뭐 사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뭔가 기대에 비해서 약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 그림이 제가 이제 많이들 자주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즉 최근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상황이에요. 보시면 그림이 넘어간 겁니까?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예. 그림을 넘겨주시면 네네. 흥미로운 거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한국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넘어온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들은 계속 돈이, 외국인 돈이 막 들어가는데, 보통 한국이 이머징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한국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산 거죠. 근데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이유가 나와요. 네. 어제 MSCI 코리아 기준으로 1.5% 올랐거든요. 오늘 장중에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해서 호재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0% 올랐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달러가 강한 거죠. 달러가 강한 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MSCI 코리아는 달러 베이스 기준이고 네. 코리아 그냥 우리 증시는 그냥 원화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시장 바라볼 때 방금 전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작년 11월, 12월에 여의도에 많은 시장 전망하는 분들이 올해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올 것이고 10월부터 돈이 들어왔으니까 한국 주식을 많이 살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서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하여튼 이머징에 돈이 들어와도 한국을 안 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여기 조금 음영 표시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가격대에 샀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예, 예. 아마 3,100 이상에서 80조를 샀었는데 28.2%가 3,100 이상에서 산 거고요. 3,000 이상이 11%예요. 그러면 40%가 3,000 이상에서 산 거죠. 그러면 그래서 뭐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소화돼야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오늘 같은 날도 의외로 개인들이 물량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사거나 기관이 사거나 할 때 시장이 오히려 단단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이미 3천 이상에서 강한 어떤 뭐 샀는데 이렇게 그래 수익이 좋지는 않을 거.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별로 보면 30-40% 빠진 종목이 부지기수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막혀 있냐? 현실적으로 많이들 물려 있다 지금.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었을 만한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내고 모멘텀이 강해진다면 뚫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네. 사고 최근 연금도 좀 변할 수 있는 조짐이 나온다니까 뭐 긍정적 지문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돈이 안 들어오고 외국 돈은 안 들어오고 그쵸. 개인들은 언제 샀나 보니까 3,100 이상에서 28.2%나 샀고 3,000에서 3,100 사이에 한 11%니까 3,000 40%. 이상에서 합치면 40%를 다 샀으니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사서 뭐 장기적으로 10년 받으면 좋게 사신 걸 수 있죠. 근데 제가 오해들 마셨으면 하는 게 저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걸 극복한 치고 나갈 수 있냐. 근데 두 번째 그림이 재밌어요. 많이 산 걸 봤더니, 네. 하여튼 뭐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개인, 그렇죠. 개인들이 네. 누적 순매수 대금으로 보면 하여튼 많이 샀는데 밸리에이션과 비교해 보면 네. 최근에 아마 많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섹터가 배터리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배터리,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 배터리 관련주들이 밸리에이션이 좀 비싼 편이죠. 성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근데 뭐 핑계거리 많이 나왔어요. 뭐 폭스바겐 이슈도 나오고 뭐 전고체 얘기도 하고 뭐 그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들면 섹터 담당자의 영역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싼데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도 많이 샀다는 거죠. 결국은 좀 시장이 좀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방금 전에 한투에 계신 분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SK텔레콤 바이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걸 많이 찾아요. 좀 많이도 안 엮여 있는 것, 덜 오른 거, 그렇죠. 네. 덜 오른 것도 있지만 많이 안 산 거. 왜냐하면 올라가면 자꾸 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개인들이 게, 많이 안 산 거? 뭐 꼭 집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주도 그런 게 해당이 됐었고, 예. 뭐 얼마 전에 금융주들도 좀 해당이 됐었고, 뭐 그런 종목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결국은 좀 우리가 장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도 긍정적인 부분은 전고점 트라이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막 3,500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반등하면 전고점 가면 가지 않을까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 정도면 아니면 본전 수준이 오는 거니까 이 수급으로 본다면.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것을 돌릴 만한 거라면 그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관건이에요. 작년에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머징 쪽에 들어와서 한국을 좀 선택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게 있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네. 글로벌하게 교육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언제였죠? 그때 MSCI 리밸런싱 될 때 중국에서 종목들 빼서 한국 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걸 찾자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 최근에 어쨌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된 게 결국 달러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인데 약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이든이 그때 연설하면서 7월 4일이 되면 미국은 집단면역에 갈 것이다. 어느 나라도 그 정도 갈 수 없잖아요. 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이 제일 먼저 벗어났기 때문에 성장률도 제일 좋아요. 네. 달러가 약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시장을 가장 미스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올해 지나친 강세장을 봤던 분들의 특징은 달러가 약할 거라고 봤던 거죠. 올해 이렇게 재정을 많이 푸는데 달러가 약하겠지.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들어왔죠. 어제 달러 인덱스가 몇이었죠? 제가 기억이 좀 정확히 안 나는데 상당히 92, 그래서 3, 예, 92 정도였을 거예요. 92, 3 정도였을 거예요. 네. 뭐 다들 뭐 80대 간다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달러 하락, 기대 인플레 상승, 낮은 순의 명목 금리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네. 다 바뀌었죠. 최종의 금리가 움직여서 뭐 금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진행형이고 네. 최소한 저금리에서 벗어나고 있고 달러가 반등하다 보니까 약한 고리의 국가들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네. 어디가 있냐면 뭐 터키, 브라질, 러시아, 브라질. 예. 이런 데들은 흔들리겠죠. 전형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미국은 좋고 나머지 나라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 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현상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에서 3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중국 그래프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중국은 몸살이고 있다. 네, 이 그림이죠. 중국이 네. 최근에 굉장히 긴축적으로 갔는데 오늘 네. 갑자기 장이 좀 글로벌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까 말씀한 것도 인민은행 측에서 지준을 인하하게 할 수도 있다. 인하할 수도 있다. 예, 그게 나와버린 거죠 오늘. 아 나왔어요? 아니 언론 보도 나왔죠. 언론 보도. 그 아까 지금 아까 앞에 하죠 유한타 분께서 예,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럽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부터 뭔가 자신들도 이런 사이클로 갔을 때 좀 불안하거든 은행들이요. 그래서 액션을 정말 들어가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미 경고등은 5개월 전부터 또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은 이머징에서 빠져나가게 금리를 올린 거고 아까 브라질 같은 데서 또 달러와 쇼패팅 이게 뭐냐면 투기적 포지션을 너무 싸놓은 거예요 달러를 지금. 예. 이것도 극점에 왔다가 좀 달러가 강세로 돌고 있으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이제 처음에 유동성에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장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장이 나온다면 시장은 한번 위로 저고점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가 떠올라요. 오히려 공매도가 풀리고 나면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다 쇼크 걸고서 보통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어떻게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금도 약간 스탠스가 변한 조짐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묶고 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많이 주목해서 보시면서 가늠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변화가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럼 뭐 딥은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많이들 이제 그 저번에 신중원 친구한테 그 말을 했을 텐데 딥이 안 나오면 시장이 재미없고요. 네. 딥이 나오면 기회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 네, 이거 나오긴 예.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죠. 지금 왜냐면 3천에서 근데 중요한 게 말씀하셨지만 정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종목별로는 딥 나온 것들은 도는 거죠 지금. 이미 딥이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한 지수는 3천인데 어떤 종목은 한 2,700 막 이렇게 가 있는 종목도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리고 시장을 저는 오늘 시장을 얘기하러 나왔지만 네. 또 종목별로 보면. 여기서 얼마나 더 딥이 나오겠냐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딥이. 그래서 최근에 종목장세에서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그럼 그 딥 나온 친구들은 사도 괜찮아요? 사도 되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딥이라도 상대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두 달 한 2월 만에 들어 그런 종목이 매우 적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방송 나오면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냥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예, 예. 요즘은 이제 뭐 세미나나 컨콜 하면 그냥 흥미로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네.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도 많이 말하던 종목들이에요. 뭐 해운주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그런 상황.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수급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 말고 박스가 아니라 정말 이걸 극복하고 그냥 올해 내로 다시 한 4천에 대한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정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대가 높았잖아요. 네, 네. 그게 왜 쉽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면. 예, 예. 왜 올라가봤자 전고점 트라이고 그 이상의 기대값이 없냐. 왜 요즘 이러냐는 얘기네요.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그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밸류에이션 확장도 어려워요. 금리 같은 게 움직였습니다. 예, 예, 예.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굉장히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신중호 팀장도 아마 이 말을 강조할 거고 저희들이 하우스비로 계속 채택해온 그림입니다. 예. 바로 수출 증가율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출이 늘면 기업이익이 늘고요. 네. 기업이익이 늘면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요. 그때 주식 사면 돼요. 수출 늘 때, 수출 늘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늘어요. 대외, 그러니까 GDP를 보면, 네. 하여튼 정내 성장의 80% 정도가 대외 의존도에 의해서 결정나요. 예. 국내 네. 성장의 80% 정도가. 결국 수출이 결정하는 건데 네. 이 그림이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네.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한 550억 불 정도 했었거든요. 18년. 네. 네. 사상 최대였거든요. 네. 그럼 파란색 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부터 매달 550억 불 나온다고 계산을 해도 예. 수출 증가율은 5월에 꺾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가율은? 그렇죠. 모멘텀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5월부터 수출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쵸. 기존 효과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좋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아, 왜 당신의 이베스트는 이렇게 올해 작년 기저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네. 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상이 제일 좋았죠. 올해는 어느 나라가 좋겠어요? 미국, 유럽이 좋겠죠. 작년에 나빴던. 나빴어요. 걔네는 계속 안 좋았었고 우리는 5월서부터는 증가율이 꺾이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좋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미국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은 좋았는데 그 수출 실적. 전체적인 펀드멘탈은 한국처럼 중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이게 뭐 데이터 갖고 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똑같으면 증가율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잠정실에 나올 거예요. 한번 여기도 생각해보자고요. 전자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농담으로 술자리에서 뭐 10만 전자 얘기할 때 10조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예. 정말 10조가 나온다 이번에 그럼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 바로 저를 부르시면 와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네지는데 뭐 근데 지금 8.3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8.6조 정도 왔어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 그렇죠. 컨센서스가. 근데 올해 전체 보면 잘 나오면 40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이게 왜 말씀이냐? 2017년 18년 제일 잘 나올 때 50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50조 나온다는 기대값이니까 삼성전자가. 그럼 여기다가 그것만 하면 주가가 더 오르면 안 돼요. 삼성전자 이 주가도 비싼 거죠.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 때문에 이건 재평가돼야 돼. 이 논리가 나온 거죠. 대만이 TSMC가 파운드리 아, 쪽 밸류에이션을 주니까 우리도 PBR로 50% 레벨업. 이게 논리였잖아요, 사실. 이건 뭐 다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도 없는데. 하이닉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는 얘기하지만 저도 전 헤드니까 또 전략을 하니까 과연 여기서 이걸 넘어설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하는데 일단 전자가 궁금한 거죠. 전자가 어느 정도 나올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4분기가 9조 때 나왔고 작년 1분기가 6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작년 1분기 YOY 베이스는 엄청 좋아지죠.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날 그것만 떠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9조는 이상 나와야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분기에.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그쵸, 계속 팔죠. 아. 개인들이 다 산 거죠, 지금 3천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전자가 18% 빠졌거든요. 96,700원 정도에서 예. 갑자기 여기로 와버렸는데 수출 얘기하다가 수출이 증가율이 꺾이는 걸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더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거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걸 보통 모멘텀이 꺾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멘텀은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혹시
장이 그래서 좀 출렁인 게 나오나. 뭐 출렁인 이미 출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간으로 기간 조정 많이 진행됐으니까.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야, 이 정도 진행됐으면 한번 좀 타이밍을 잡으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 타이밍을.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또 실적을 그럼 저희 담당자들한테 숫자 가져오라고 담당을 제가 봐요. 그러면 야, 이게 전자 컨선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수출 증가를 꺾였을 때 왜 자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라는 게 올라가려면 PER이 올라가거나 EPS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게 기대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기대가 너무 높을 때는 좀 부담이 되고 기대가 낮을 때는 좋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야, 코스피의 12개월 그 변환율이 이렇게 좋았고, 이는 국내의 순이익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을 딱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게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여기 방송 나오신 분들이 아주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뭐냐면 수출 증가율이 5월이면 꺾인다는 걸 보여드린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은 5월까지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근데 저는 뭐냐면 주가는 이게 뻔히 보일 때는 미리 선방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올라가려면 이익 증가할 모멘텀 갖고는 올라가기가 좀 힘에 부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요게 센터장님 이게 참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보여주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수출의 절대 금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나쁜 게 아닌데 네. 작년에 실적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빠졌다 늘어났다 이러는 바람에 네. 작년하고 비교한 증가율 자체는 1, 2, 3월 달은 아주 높지만 네. 이제 5월, 6월 갈수록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증가율 자체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 수출의 절대 금액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 증가율을 봐야 되는지 그게 참 그쵸. 이걸 보면 네, 이상하고 네. 저걸 보면 괜찮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뭘 볼까요? 이제 멀티플 네. 확장이 오거나 네. 아까 제가 기대가 좀 낮을 때는 이렇게 반영이 안 돼. 기대가 높아져 있고 주가가 반영해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기도는 게 코스피의 어떤 증가 속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주색 선이. 저희 뭐죠? 자주 퍼플. 뭐죠? 이게 이 선을 보면 이게 12개월 변환율, 12개월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가 코스피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는데 과거에도 이 정도 올라주고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근데 뭐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이기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뭐냐면 모멘텀은 그러니까 주가를 떠나서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항상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증가율이라는 거는 QOQ 데이터라는 게 네.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은 게 뭐와 뭐의 비교 데이터, 레이쇼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PE라는 프라이스와 주가의 레이쇼를 보는 거죠. 예. 그런 게 데이터가 있고 증가율을 모멘텀 데이터는 YOY냐 QOQ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또 수출 이런 것들은 이런 YOY 베이스를 보는데 너무나 극명하게 기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에서도 어흥야옹님이 결국 2020년에 5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 게 이 고민이 시작된 원인이냐.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예, 중요한 말. 그거예요. 저희 고민은 이거였어요. 올해 내내. 작년에 5월부터 좋아졌어. 그래서 올해 5월은 별로 이제 안 좋은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하면 파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물가가 일시적이라 얘기하는 것도 유가가 그때 기저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5월이. 그때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꺾이니까 별거 아니라 하지만 이것도 뭐 다음 기회에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하튼 오늘 말씀드린 건 이익 증가율이 완화된다는 거, 좀 둔화된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본 거죠. 이게 좀 더 다각도로 보고 그래도 기대값이 올라가면 돼요. 그냥 세게 그냥 좋아질 거야. 수요도 커지고 막 좋아진다 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센터장이 제일 좋은 점은. 네. 직접 안 하고 뭐 꼰대 같은 말이지만 궁금한 거는 저희 동료들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퀀트 두 명한테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보다 보면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일단 주가의 EPS 개선 속도보다 주가 빨리 올라왔다는 거 아래 그림 그게 문제였고 네. 사실 여기 11페이지 그림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1분기는
그냥 아 그때 5월에 꺾인다 웬만한 데이터 보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뭐냐? 2분기에 대한 기대값이 어떠냐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연간으로 이익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왼편을 보시면 네. 오른편에 보면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분 2021년에 2분기예요. 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분기는 올라갔지만 네. 그러니까 2분기가 생각보다 1분기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레벨은 높은데 개선 속도가 이것도 모멘텀이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아니 그냥 추정치가. 예,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원래 추정치보다 레벨 자체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비교 데이터가 예. 2분기에 대한 이익 그냥 예. YOY 말고 매조냐. 예. 그러면 2분기가 한 45조 정도 있다가 네. 별건 아니에요. 44.7조로 왔어요. 근데 여하튼 자꾸 내려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삼성전자도 뭐 약간 뭐 그 뭐죠? 그 약간 그렇겠죠. 그 이번에 강추위 때문에 그 지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스틴, 텍사스, 텍사스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최근에 그런 케미칼 업체도 막 좋아졌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합산되는 건데 그 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2분기 안 좋아요? 안 좋진 않죠. 안 좋진 않은데 썩 안 좋진 않다. 결국 역시 네. 채팅창에서 우리 지금 그 달콤한 스프님께서 네. 전교 1등이 네. 계속 1등하고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꼈던 게 어디가 삼성전자에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들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뭐 클라이언트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우리 회사에 이제 우리 연불리도 여기 계속 나오니까 연불리는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이고 저와 같이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맞다 틀리다를 보시지 말고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논리들이에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들 보죠. 그래서 최근에 왜 2분기가 안 올라가 궁금해요. 그냥.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저희들은. 흔히 우리 호기심이 이거를 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이거를 좀 위로 바꿀까? 만약 기업체가 나와서 나 2분기는 더 좋아질 거 얘기해주면 매우 좋겠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을 동원하죠. 네. 미국은 좋아지는데 나머지 나라가 확 좋아진 줄 모르겠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뉴스만 보셔도 다시 재봉수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은 그래도 언더 버티가 미국의 항공주도 보면 미국은 훨씬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미국 국내선도 크니까 네. 나머지 나라들은 이렇게 다닐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고민들 그래서 아, 네. 하다 보면 결국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건 아 그런 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구조적 변화가 있고 멀티플 재평가가 되면 돼. 소위 밸류에이션 재평가죠. 그게 이제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얼마 전에 왜 발작이 나왔냐면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가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면 이제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면 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1.7 갔다가 또 1.6 왔어요. 좀 있으면 아마 또 1.8을 갔다가 예. 1.7을 오고 뭐 자꾸만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럴 것 같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 때문이에요. 결국 좀 이례적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미국이 아까 말했지만 7월 4일 정도면 이제 좀 많이 정상화 쪽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변화로 가는 거죠. 우리가 2013년에 그 얘기를 꼭 들은 건 2014년에 우리가 테이퍼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워낙에 실수였죠. 그거는 말을 좀 실수하는 말을 그래.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저한테 많은 채권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이 얘기는 할 거예요. 그냥 금리가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네, 예,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 미국에서 또 국채 반응이 많겠구나. 근데 저거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렇게 되면 결국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익의 기대값이 강하게 모멘텀이 있거나 네. 밸류에이션을 막 재평가를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이 둘 다 좀 막힌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최근에 생겼어요. 뭐요? 이것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오늘 그러니까 바로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반복적으로 나왔던 현상입니다. 이 기자님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냐면 바이든은 누가 뭐래도 뭐 최근에 MMT도 얘기하고 하지만 예. 미국의 민주당 주류는 균형 재정입니다. 왜냐면 그 재정을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요. 이거는 뭐 클린턴 때 사진을 억지 보니 클린턴 때도 오바마 때도 그랬다는 거죠. 바이든은 뭐 반복 좀 말씀드리지만 상원의원만 7번 하고 부통령만 8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민주당 주류예요. 그러면 바로 증세 논란 시작되는 거죠. 기업 이익이 있어요. 기업 이익이라는 건 결국 뭐죠? 기업 이익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나중에 최종 세금도 덜 내야지 이익이 많이 되는데 증세 논의가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2분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유예된 게 2년째가 올해예요.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2018-19년 8월에 2년간 유예를 했죠. 근데 드디어 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논쟁이 아마 5월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지져서 일정을 다 지져보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눌려있는 게 아닐까. 노이즈. 그렇죠. 그 노이즈 구간에 아까 말씀하신 정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TV 나올지 안 할지 모르고 우리가 싸니까 뭐 믿음 구조적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사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지만 네. 최소한 상단을 크게 열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 방법 어떤 걸 말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으니까 아.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주식자라는 게 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어느 정도 만약 몇 개월간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약간 차별빈도를 낮추고 어쩌면 조심해왔던 분들한테 기회가 오고 있는 기회가 이미 좀 왔고요. 종목별로 보면 기회가 온 종목들 조심 안 한 사람들은요. 예? 조심 안 한 사람들은 그거는 리스크에 해지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벌 할 수 없죠. 아. 그거는 보통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에 있거든요. 항상 근데 네. 뭐 아. 요즘은 뭐 10년 보고 주식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긴 호흡은 잘 안 봅니다. 네네네. 저도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요. 네. 살 사람들은 어떻게 사야 될, 네,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할 건지, 예, 뭐 얘기 좀 한번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야.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 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임자, 밥알 흑임자 매수했지? 밥알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100년 화평 밥알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 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100년 화평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평. 자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아, 수출 증가율 같은 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2분기 뭐 좀 주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걸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멀티플이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 한번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잘해봐야 현상 유지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많이 좀 풀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직접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떤 네. 좋은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있죠. 2011년까지 90, 11이 좋았다가
12, 13, 14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네. 될 듯하다 안 되고 한 3년을 끌은 적이 있었어요. 박스권이. 3년 고생해야 돼요? 고생이 아니라 박스권 장세라는 게 이 네. 변동성 장세라는 게 언제 끝날 이 돌아서는 건 뭐냐면 15년부터 이익 증가율이 좋아진 거고 반도체 네. 사이클이 있을 때 17, 18에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기대를 안 했을 때. 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쪽에서 변화가 생겨야 되지 현재 지수를 끌고 가는 주요 섹터들이 확 힘을 받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런 거예요. 저희들도 작년에 아마 많이 말했던 게 맨날 현대차 사라, LG화학 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누구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거기서 살아남은 거는 지금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소위 플랫폼 미래를 완전히 그리고 있는 기업들 빼고는 뭔가 순서대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접하다 보면 오늘 정프론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신중호 팀장 아마 와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포스트 코비드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나빠진 게 아니라 네. 코비드가 팬데믹이 될지 엔데믹이 될지 풍토병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다시 변이가 나온다 하든 간에 하여튼 백신 이후에 작년 같은 상황은 안 온다는 거죠. 네. 그게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블룸버그 보면은 일별 확진자 수와 일별 사망자 수가 나와요. 막 뉴스 보면 아직까지 뭐 다시 번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그렇죠. 네. 이렇게 미국은 이런 차이가 있는 나라별로. 미국은 7월이 되면 자기는 독립기념일에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신감을 넘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11월도 될지 잘 모르겠고 예. 브라질 같은 데는 통제가 안 되고 있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약한 고리의 국가들은 더 흔들릴 거고 좋은 고리에 있는 국가들은 포스트 팬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시면 여기 워낙 미국 주식도 많이 저 다비더라는 책도 있네요. 여기 보면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레스토랑 업체들 막 여행주들 막 그런 거 급락했다 막 이러지만 굉장히 시총 비중이 그게 크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시면 의외로 그런 의류 회사들 주가도 좀 괜찮았었을 거고요. 네. 의류? 예. 의류 업체들도 뭐 여기 또 뭐죠? 더 서울 그러니까 현대인가 같지만 아마 그리고 그 유통업체들도 보면 거의 30% 이상씩 늘었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업체 당연히 그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기저가 낮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올 여름쯤이면 그쪽들이 기저 대비 좋아지는 쪽도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후에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단단하겠다 좀 느낌을 가져가시는 소비 쪽. 그렇죠. 근데 그런 증거 가지고 하나가 제가 3주 전에 그 이기자님이랑 둘이서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흥미로운 그림이나 보여드렸던 그림을 17페이지 갖고 왔어요. 예. 업데이트해서. 그때 제가 골드만삭스의 난프로피터블 테크 스탁이라는 회사가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적자 나는데 기업들만 모아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예. 네. 이게 10개월과 5배가 올랐었거든요. 적자 난 회사인데 테크 기업 중에서. 예. 그래서 그때도 이 기자님한테 제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금리가 좀 움직이면 이 기업들도 작살이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 그림과 옆에 놓으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예요 이게. 예. 아크 이노베이션 ETF. 네. 그래서 캐시우드라는 우리가 요새 뭔가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이쪽은 두드려 맞는 거죠. 이쪽은 계속.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 금리가 낮고 모멘텀이 강할 때는 매출 증감만 줘도 베팅해도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야, 난 그런 것보다 앞으로 파이 좋아질 것들 좀 찾아줘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산 우라가미 구니오의 표현을 빌려서 뭐 실적 장사라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냥 서서히 숫자를 많이 보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쿠팡 상장하고서 네이버가 치고 나갈 때 느낌이 뭐냐. 네이버가 왜 치고 나갔을까요? 네이버가 결국 전략적 제휴를 잘 맺었다는 거죠. 숫자가 나올 것이다. CJ하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 건데 네. 현재 테크 기업들 인덱스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쪽이 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은 좀 더 쉴 것이다. 물론
10년대의 모습 다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거 가면 이제 뭐 10년대에는 뭐 이쪽 저 아 뭐 제가 10년대에 이제 어깨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그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뭐가 포스트 코비드의 움직였냐를 한번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도 했다 이랬지만 러셀 2000과 나스닥을 놓고서 보면 러셀 2000이 뭐냐면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조그만 종목들도 많이 들어있고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나스닥은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러셀 2000이 도는데 2003년부터 7년 이때 똑같진 않아요. 약속은 반복되진 않으니까 똑같이. 네. 근데 분명히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잘 안 되고 뭔가 그 얼마 전에 어떤 게 있었죠. 오늘 아까도 수혜주 하나 보여주면 예. 아 이게 이렇게 쌌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장애. 해운주? 해운주도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교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잘 안 보고 있던 곳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는 의료업적인 애널이 나갔으니까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요새 백화점에 여의도에 생겨서 참 좋은 게 네. 의료매장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이상한 아저씨라고 저를 볼 거예요. 어느 회사에 의료매장을 갔었어요. 예. 일단 가격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왜요? 비싸서? 국내 업체인데 그래서 뭐 이거는 한섬에 예를 캐시 뭐 캐시미어란 브랜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네.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음흠.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에 가면 현대백화점 저 신세계가 있잖아요. 네.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음흠. 얼마나 의류매장 같은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싼 옷일수록. 비싼 옷일수록. 시장은 이미 소비가 그런 좀 많이 진화되고 있는 거고. 네. 아마도 호텔 같은 데들 좀 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장의 가장 포인트는 뭔가 없어지고 남은 회사들의 잔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유한타 분이 말씀하셨지만 네. 남은 해운사가 적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고 예. 항공회사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불안감은 그 좋은 의류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미 많이 간 건 아닌가? 많이 갔죠. 그런데 아니 제가 주신 말씀은 그런 것들이 또 빠지겠죠. 네? 근데 요즘 분위기는 그 DB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사는 것도 방법이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 약간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우리가 뭐만 집중하고 있는 소위 누구나 나오면 다 고민은 많이들 산 건 저쪽에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미래다 하고서 네. 예. 사실 거기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관심들이 없죠. 그 관심 없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트 코비드 저런 것들이죠. 뭐요? 패션, 의류 이런 건 이미 사람들이 관심 이제 가졌잖아요. 사람들 관심 안 가진 걸 제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로가 마음이 급합니다. 뭐가 마음이 급하십니까? 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항공주도 가능하고 항공?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싼 것 중에 뭐 배당 관련된 방법 아까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됐던 거고 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물어보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을 했지만 뭐 이거는 이후에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좀 제가 또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가요? 네. 사무실로 갖고 와서 네, 연락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네. 오늘 좋은 예가 오늘이 통신주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콜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상대로 싼다. 그러니까 뭐 기준을 할 때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싼 걸 찾아요. 그게 아래로는 적고 위는 열릴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네. 얼마 전에 여기에 저희 이안나 연구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 바이오플라스트 얘기하고 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 바이오플라스트 얘기하고 예. 있겠죠. 그럼 네네. 거기서 아마 나스닥이 난리 났습니다 그날. 예. 그리고 뭐 CJ랑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고 맞아요. 나스닥 기업도 얘기했을 거고 네. 그런 것들도 찾아서 제가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요새 오더를 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걸 가져오라는 거죠. 소외되어 있는데 관심 좀 못 받았던 친구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또 흥미로워요. 섹터별 영업이 증가율을 놓고서 이 그래프 보시면 어려우실 약 선입관이신데 막대기 크기예요. 근데
또 에너지 소재 이런 쪽 소재 이런 쪽들이 상당히 계속 좋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 소재?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뭐 다들 버리고 있었던 네. 철강 뭐 이런 것들도 의외로 단단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갔던 거 한 번씩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냥?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주도주가 된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 장에서 어떤 건 좀 멈춰 있는 동안에 이거 갭을 메우는 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주도주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예. 근데 소위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아까 플랫폼 기업 빼놓고는 상당히 이 모멘텀 쪽이 약해지다 보니까 힘을 잃고 있고 그 빈 공간을 포스트 코비드에 이런 걸로 채워가고 있는 게 한 2,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미 그거는 저번에도 저희들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신유거티한테도 그 말을 했을 것 같고 저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20페이지 그림이 뭐냐면 물동량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보자는 거죠. 물동량이 약한 색선이에요. 음흠. 이게 올라오면 예. 아마 방금 전에 이 기자님이 저한테 반문하셨던 그런 것들이 주도주가 될 텐데 그렇게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아, 물동량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예. 2000년대처럼 서로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또 글로벌 임밸런스의 상황을 안 갈 거니까 서로 좀 분리된 채로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벤처 캐피탈 자금이 네. 약간 플랫해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짙은 선이 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플레이는 벤처 자금이 들어와야 계속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지금. 근데 이쪽은 주춤하고 물동량은 올라오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은. 그러니까 이쪽이 좋은 거죠 물동량 올라온 쪽이. 하지만 이게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지만 여하튼 지금은 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갔던 건 쉬고 안 갔던 건 올라오네요. 뭐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톤 타치가 언제 다시 이루어져서 난 미래의 산업이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게 이렇게 갈 거다. 10년 안에 갈 거야. 이런 투자도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보는 시간 단위는 지금은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시간은 아니고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지금. 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 제일 걱정은 네. 제일 걱정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 거품에 대한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쭉 떨어질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네. 가정을 하면 그때는 그동안 안 올랐던 다른 그 뭐 소재, 철강 이런 것도 같이 빠집니까? 아니면 그거는 반등합니까? 그러니까 즉 최고의 뭐 경기가 뭐 이런 하락기에 오면 다시 막 무너지고 그런 장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이게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스타일 인베스트라는 책에서 말했던 건데 이게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로스 막 그 모멘텀이 강한 장에서는 무조건 위로 쫓아가면 수익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하여튼 비싸게 사도 되는 장이었어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소위 바닥에서 도는 턴어라운드 스타일 레지는 약간 어쩌면 산업이 컨솔리데이션 돼가지고 재편되는 시기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싸게 사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작년처럼 비싸게 사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시장이 대응하기 힘들어져요. 이 장의 성격은 좀 뭔가 급락한 느낌을 받았을 때 종목별로 아. 싸게 사지 않으면 이런 투자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돌아서는 국면 이런 쪽은 주가 별로 안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말은 네? 별로 안 떨어지지도 않지만 별로 오르지도 않는 장이니까 비싸게 사지 마. 그 뭔가 이게 이쪽이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다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목표 수익률도 아주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작년에는 뭐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노리고서 들어갔던 장이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이쪽이 한번 도는구나.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단기 매매냐 하시겠지만 그래서 변동성 장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변동성 장에서 작년에 그러면 두 배, 세 배 노리고 들어갔는데 네. 물렸어요. 고점에서. 네. 그럼 굉장히 적을 거예요 수량이. 아까 제가 개인 투자들의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들어왔던 비율은 아주 높지 않았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한 제 생각에는 한 2,900 이상. 아 그러니까 3,000에 두세 배를 노리고 들어갔다니까요? 3,000에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천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3040이면 네. 우리나라의 PER로 13.7배예요. 대략.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거 평균 PE가 10배 정도예요. 뭐 레벨업이 돼도 네. 37%가 높았던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2800이면 12배예요. 과거에 그래도 싸다고 했을 때 맥스 값을 줬을 때. 그래서 맨날 나와서 에너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번 2800 와줬으면 하는 게 그때가 DB였을 때 쌀 때인데 잘 안 오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뭐가 돼야 되냐. 이익이 많이 올라오면 되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3천에 샀지만 네. EPS가 올라가가지고 PR이 낮아지는 순간도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단언하고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 네, 잘못된 그래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은 이미 지금의 장은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막 크게 올라갈 장은 분명히 아닌 거고 이분 약간 좀 힘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고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싼 걸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물렸던 친구들은 물린 채로 어디 저 잠깐 보내주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좀 적은 수익이라도 노리면서 샀다 팔았다는 전략을 좀 그러니까 변동성 장에서 참여 빈도를 높이면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타니까. 아 이건 제가 그냥 많은 트레이딩 교과서에서 나오고 투자할 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아, 지금 맞아. 네 그래야. 갖고 있는 걸 안 팔게 된다고요. 주식을 만약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다가 아니면 안 좋으면 주식을 다 팔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 팔게 되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어쩔 때 DB 나오면 좀 샀다가 또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떻게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까? 그거는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물려 있으면 네. 같이 고민하는 듯해서 기다리면 됩니까? 이탈한 종목들은 안 되겠죠. 성장주 중에서 비싼 것들. 성장주 중에서 비싼 것들. 비싸서 좀 모멘텀이 꺾이, 그러니까 네. EPS도 꺾이고 네.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도 없게 됐잖아요. 지금 계속 그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예예. 예. 그런 예. 것들은 점점 더 이탈하겠죠.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밀리고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밀리겠죠. 그러나 또 기다리면 주가는 또 기술주도 오를 것이고 나스닥은 또 사상 최대치 경신할 것이고 뭐 1년 후든 2년 후든 그러니까 혹시 걱정하는 건 그거는 제가 그거는 그렇게 투자라면 예. 그거는 기도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신념으로서 버티겠다는 전략이니까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워렌 버핏께서는 네. 30년을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이라면 3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워렌 버핏이 그런 말도 남겼지만 뭐 저도 워렌 버핏을 좋아하지만 뭐 꼭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네. 말과 행동이 좀 달랐더라고. 예, 네, 뭐 자세히 공부를 해 보면 주선을 보면 뭐 그 형 아주 순발력 있는 형이야, 가끔씩은. 제가 전에 한번 이 방송에 와서 했던 게 주주서한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었죠. 비싼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워렌 버핏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비싼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와서 무도회장의 시계에는 시계바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주주서한의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는 워렌 버핏이 그때 완전 시장을 지고 있었거든요. 성장주가 막 뜨니까 자기는 그걸 안 하고 돈을 팔아버렸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중요한 저한테 지수가 뭐 얼마 갈 거냐를 물어보지 말고 지금 저한테 비싼 주식을 무조건 다시 회복할 거냐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못 볼 가격일 수도 있다. 아니 그게 그냥 변해야겠죠. 이게 뭔가 모멘텀이 강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네, 최소한 뭐 제가 몇 년 뒤까지 알 수는 없고. 네네네. 예. 알면지 충분히 이제 저는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이게 뭐 안 좋다를 떠나서 아니, 좋다 좋다가 우리가 아니고 네. 모멘텀이라는 것과. 보려고 했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익의 기대치가 왜 이럴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진 않다는 거죠. 지금 안 가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느낌적 느낌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르는 건 쉬어가는 거고 또 쉬어가는 동안 그동안 덜 올랐던 건 또 오르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덜 올랐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이니까 그렇다면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쉬던 그 녀석이 많이 쉬었다는 이유로 또 올라갈 거고 근데 거기서 다 같이 가질 않는다고 이제부터는 아, 그건 무서운 말이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왜 다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되게 두려운 거죠 어. 우리가 성장주가 과거에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건 사라져버린 종목도 많아요 그게 바로 멀티플이 변화가 없을 때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버티지만 이탈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그동안에는 왜 다 같이 왔을까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뭘 밸류에이션 확장을 마이너스 뭐 다들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 기대값이 올라오니까 확장이 가능했던 거겠죠. 네, 이제 완벽히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뭘 이렇게 끝났다고까지 말씀을 아니 그 끝난 게 아니라 완벽히 이해가 끝났다고. 이해가. 네. 아, 요즘 두려운 거 막 이렇게 하면 주식 다 팔란 얘기 하시니까 내가 놀이로제인데 마켓 피니시스가 아니라 이해가 완벽히 됐습니다. 컴프리헨션 컴플리티드. 네, 역시 윤지호 센터장님 됐습니다. 이제 저의 길이 굉장히 선명해졌고요. 윤지호 센터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그건 저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다 여러분 또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아 알려주세요 좀. 저만의 투자 방식을 이제 잡고 제가 다음 윤지호 센터장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달라진 정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뭘 배운 거 저는 요약을 좀 해주세요. 배운 걸. 아니 이건 지금 명확한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뭔데요? 뭐죠? 저도 뭐, 궁금한데. 궁금한데요, 정말? 아니 그 답은 저희가 그러면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 9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자 오늘 함께해주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